어제 먹었던 네. 염소탕 이 국물에 맛있는 걸 한번 해 먹어보자고. 아유 좋습니다. 아주 보양 시간입니까? 그렇죠. 염소 육수는 챙겨다가 놓고요. 와 꾸덕꾸덕하게 잘 말랐어요. 네, 그렇지. 네. 예, 산바람에 잘 말린 명태는 먼저 한번 쪄낼 참입니다. 이따 올려놓고. 불림표고. 불림표고. 자, 오늘 요리는 네. 떡국. 떡국. 네. 필살기. 필살기. 예. 갈치 속젓. 이야, 또 이것도 감칠맛은 기가 막히겠네요. 여기에서 떡국 투하. 떡국 투하 투하. 야, 이제 또 미리 그치? 또 이렇게 네. 또 떡국 맛 좀 보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어디? 이야, 벌써 저. 오, 냄새 좋다. 그냥 먹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말렸다가 그렇죠. 꾸덕꾸덕하게 네. 이렇게 쪄 먹거나 하는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산속에서는 네. 겨울 식량이 네. 이렇게 한 가지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보관도 용이하고. 그렇지. 맛도 있고. 그러지. 아, 이 겨울 산 중에서 진짜 온몸을 따뜻하게 데워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아, 맛있겠다. 아이고, 에이, 잘 먹겠습니다. 한번 먹어봅시다. 아, 그나저나 저 떡국이죠. 진득진득하니 이게 와, 이 느낌이 달라요. 흑염소. 그렇죠. 에이, 국물로. 그렇네. 깎아 먹었네. 그러지. 만든 이 떡국이라서 네. 인간 약재 들어가 있는. 어디 보자. 아유, 영양에만 좋은 게 아니라 맛도 좋은 것 같은데 그죠? 잘 드시네. 아, 진해요. 진해. 그럼요. 이 약재는 저 흑염소. 흑염소. 네? 국물 아주 괜찮네. 국물 진하죠. 이렇게 날마다 자연이 주는 보약밥상을 딱 받으니까 건강 걱정은 그냥 접어두셔도 되겠어요. 이것은 네. 내가 손으로 찢어줄게. 아하! 이것도 손맛? 아, 손맛. 나의 네. 손맛? 손맛. 아. 네. 아. 아이, 손맛! 손맛! 아이, 진짜 한번 어때? 아, 괜찮네요. 괜찮네. 자, 그러면 이제 명태 맛 한번 보고. 쫀득쫀득. 아, 양념이랑. 아, 잘 됐어. 이 산바람에 건조된 명태라서 그만큼 쫀득쫀득한 게만. 이 행복이 또 시간이 또 약발이 돼서 2020년도 정말. 힘내서 살아가겠네요.